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마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선사와 고대, 그리고 유교 문화가 한 그릇에 담긴 고장, 부여.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 검소 하나 늦추하지 않았고 화려 하나 사치스럽지 않았던 고대 문화를 꽃피운 역사 문화의 고장이다. 하지만 꽃이 피면 지기 마련. 세월이 흐르면서 찬란했던 당시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부여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향기로 남는 곳이 있다. 시간과 공간, 능력 등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초월해서 한이 없음을 뜻하는 말, 무량.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의 남쪽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사찰은 무량이라는 이름 뜻처럼 한없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세월을 초월해 현재와 만나는 이곳의 이야기. 천년 고찰, 무량사를 만나기 위해 지금 천년의 여행을 떠나본다. 만수산 무량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범일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역사와 고풍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찰이다. 헌광왕 때의 무염국사가 대충창을 한 것으로 무량사 약지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될 때의 이 사찰의 크기가 일주문을 통과하면 8개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본당으로 올 수 있는 아주 대사찰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872년에 제작된 홍산현 지도를 보면 조선 후기 무량사의 사역에 중층의 극락전과 5층 탑이 크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수천 건너 무량사와 마주보고 있는 넓은 대지가 바로 무량사 구지인데 그 크기가 상당한 것이 당시의 위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이 절은 대단했습니다. 우선 왕실에서 국태민안을 빌 적에 나라에서 여러 가지 큰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큰 법회를 열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준 그런 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국가를 대신해서 또는 여러 가지 또 불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책을 펴냅니다. 출판을 했어요. 불경에 관한 거. 불전에 관한 책들을 여기서 출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현재 상당히 많이 남아 전하고 있고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학술 문화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만수산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의 맑은 물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무량사에 다다르게 되는데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펼쳐진 탁 트인 풍경에는 절로 감탄이 나온다. 잘 닦여진 돌길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제일 앞에선 무량사 석등과 5층 석탑, 극락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보물이기도 하다.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무량사 석등은 상대석과 하대석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연꽃이 조각돼 있다. 또한 팔각 화사석을 갖추고 있는 점 또한
통일신라 이래 우리나라 석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뒤로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5층 석탑이 장중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억겁의 세월 속에서도 선이 살아있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다. 5층 석탑은 1971년도에 해체되었을 때에 저 안에서 불상 4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3개의 발굴은 1층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지장보살 등 3개의 불상이 발견이 되었고 2층에서는 또 하나의 금동 불상이 발견이 되어서 4개의 불상이 올해 2월 달에 보물 206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탑의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고려 전기와 조선 초기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탑의 초창 및 중수 연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다. 특히 뛰어난 보존 상태와 우수한 조각 기법은 당시 불교 신앙 형태의 일면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 석등과 석탑을 차례로 감상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극락전. 이를 통해 우리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의 시간의 흐름을 단 몇 발의 걸음 속에 담을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1029년에 이 사찰을 중건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무량사의 모든 사찰이 불에 타서 1633년 조선시대에 진묵대사에 의해서 이 무량사 본당인 극락전이 중건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량사의 본전에 걸맞게 중심에 자리 잡은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보이는 2층 불전이다. 나무로 짜맞춘 지붕에서는 남다른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지극히 부르면 한없는 공덕과 함께하리라. 주련에서 절절한 불심을 느낄 수 있다. 백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중층 건축 양식인 2층 건물 양식입니다. 처마를 길게 내기 위해서 활주를 받쳐서 이렇게 처마를 길게 내는 양식으로 건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나타나 있는 극락전이라는 저 현판은 김시습 선생이 쓴 현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시습 선생님은 이곳에 내려오셔서 나는 가진 게 없으니 글이라도 써서 시주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 극락전이라는 현판을 써서 시주했다는 그러한 극락전의 현판이 되겠습니다. 2층의 장중한 외관만으로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극락전. 그러나 이곳의 진미는 한 발 더 내딛어야 만날 수 있다. 극락전의 내부는 밖과 달리 하나로 트여져 있는데 거대한 삼존불이 안을 가득 채운 느낌이다. 무량사 극락전 삼존불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토불로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양쪽 협시불로 자리하고 있는데 토불은 나무와 새끼줄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든 후 흙을 바르고 자연 건조시켜 금칠을 한 불상을 말한다. 자연의 재료에 시간을 더해야만 완성되는 금빛 부처님의 모습인 것이다. 전란 이후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당시 불교계의 저력이 느껴지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자, 이곳에 모셔져 있는 삼존불은 본존불이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아미타열의불을 모신 이유는 아미타열의불은 내세를 관장하는 그러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후세계에 가서 현세와 내세가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사후세계에서는 내세에 가야 됩니다. 이 내세를 가면은 반드시 아미타불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다시 인간으로서 승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보셔서 내 극락세계를 가기 위한 그러한 불자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분이 바로 아미타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의 거리에 있다는 극락.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전에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믿으면서 부르고 선행을 쌓아야만 한다. 그리고 극락에 도착했다 해도 끝이 아니다. 계속되는 수행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극락의 본질인 것이다. 무량사 극락자는 천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평안과 깨달음을 갈구하는 중생들에게 포근한 수행의 공간이 되었을 터.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곳은 무량사 극락전입니다. 극락이란 그 자체는 다할극자, 즐거울락자, 즐거움이 다한 곳이 극락입니다. 극락세계를 가려고 하면은 반야용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야용선은 무량사 극락전에는 사면으로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접안이 다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예토에 사는 중생들이 언제든 이 반야용선에 타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그림자는 돌아다 봤자 외로울 따름이고 갈림길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길이 막혔던 탓이고 삶이란 그날그날 주어지는 것이었고 살아생전의 희비의 락은 물결 같은 것이었노라. 극락전 뒤편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곳 무량사와 인연이 깊은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조선시대 지식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매월당 김시습이다. 1435년 태어난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리며 그가 가진 뛰어난 재주가 대고래까지도 알려졌다. 김시습 선생은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대단히 그 아주 이름 있는 분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우선 의리사상, 절의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생육신의 한 분이시고요. 근데 이분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교가 서로 통하는 거다. 출발은 달리했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하나로 만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김시습 선생은 대단한 문학인이죠. 아, 시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또 시가 대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설로 유명한 금호신화를 또 지을 정도로 문학사를 창시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 김시습 선생이 1492년 말에 여기를 처음으로 오시게 됩니다. 1455년 세조의 왕위 찬탈. 당시 21살이었던 김시습 선생은 생명과도 같았던 책을 덮고 속리의 삶을 살다 이곳 무량사에서 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시습 선생의 위에는 위로 올라가면 최치훈 선생이 나옵니다. 최치훈 선생과 김시습 선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이거든요. 매월당 집에도 최치훈 선생과 기리는 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연치 않게 여기가 바로 영산전인데 영산전 바로 뒤에 최치원 선생의 묘소가 있었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저 조선 후기에 유명한 실학자 서유구가 개명 서문에서 밝혔죠. 아마 최치원 선생 여기 오게 된 것도 그 영향이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꼿꼿한 선비 정신으로 책들을 모두 모아 불사른 뒤 출가했고 이후 설잠이라는 법명을 받아 무량사에 주석하다 입적한 매월당 김시습. 양양 부사였던 유자한에게 보낸 김시습의 편지에는 자주 몸과 세상이 서로 어긋나서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박는 것과 같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당시에 김시습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김시습 선생이 여기서 자기 삶을 마감한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유언을 여러 가지 내렸습니다. 죽은 뒤에는 화장을 하지 마라, 매장을 하라. 3년상 27개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하나도 이게 부패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생불이시구나. 그래서 생불로 여기고 절에 있는 스님들이 다비를 해서 부도탑을 만들고 여기다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모셔진 것이 바로 치아살이에요. 치아살이. 이 치아살이가 한 450년 정도 뭐 무사히 잘 내려오다가 1930년대 말에 엄청나게 큰 비가 왔고 강풍이 불었던 모양이에요. 주변에 있는 이제 소나무가 막 이렇게 쓰러지고 해가지고 여기를 다치게 했대요. 그래서 이게 살이함이 드러난 거죠. 죽어서야 평안을 찾은 줄 알았지만 그의 방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폭우로 부도탑이 무너지자 일본인들이 그의 사리를 부여박물관으로 이관한 것인데 이는 서울 조계사로 옮겨갔다가 지난 2017년에서야 다시 무량사로 돌아왔다. 설잠대사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을까? 달마가 서방에서 온 뜻을 전하기 위함인가? 옛 부도탑에 주인은 없고 봄이끼만 파릇파릇. 그래도 고송 한 그루가 만취의 뜻 품고 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평안하지 못했던 매월당 김시습 선생의 삶. 이제 그는 만수산 기슭 무량사에 몸을 뉘었다. 자신의 묘비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고 써달라고 한 그의 시처럼 김시습의 꿈은 세월 앞에 뜬 한 조각 구름처럼 쓰러졌지만 그의 정신과 굳건한 의지는 아직도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설참 스님이 이곳에 오신 그 이유, 그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신 시에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는 세계를 천년 후에 사람들이 알아줄까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세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그 세계 그 자체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찾는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예토에 사는 중생들이 조금만 더 내가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 조금만 더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계라 해도 잘 극복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수산 자락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무량사. 천년의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길손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준 무량사에는 오늘도 울창한 송림과 기암귀석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소리, 김시습 선생의 이야기와 하늘을 유랑하는 구름이 함께한다.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모습 속에 바로 이곳 무량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이곳 우량사가 품고 있는 가치만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